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어서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풀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세계의 공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수상행식 나머지 네 가지 원이 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색이 무엇인지 혹은 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상 그러면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연꽃을 떠올려 보자고 했잖아요. 마음속에 연꽃이 떠오르면 그건 생각이에요? 아니면 색이에요? 그건 색이에요? 연꽃이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그것은 상이겠죠. 그렇지만은 연꽃의 형상이 떠오르면 자기 마음의 안근으로 그 색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꽃의 형상은 생각이 아니고 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세상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이 다 색이듯이 눈을 감고 본다고 해도 보이는 것들은 다 색이고 꿈에 무엇인가를 본다고 해도 꿈에 보이는 그것들도 다 색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본다 하는 말 뒤에는 이 보는 자가 있고 그 보는 자가 이 보이는 그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수예요. 눈으로는 혹은 내 마음의 눈으로는 형상이나 이 물체 크기나 뭐 색깔이 보여지는데 그것들이 다 색이고 그것들을 내가 안근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수라는 말이에요. 귀로도 내가 이 지금 들려오는 에어컨 소리라든지 밖에 차 소리 이거 말고도 마음속으로 종소리를 떠올린다 그러면 종소리가 댕 하고 나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은 안근이고 그 들리는 종소리는 성진이고 그것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수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향기를 코로 맡는 것 또 혀로 맛을 보는 것 또 몸으로 어떤 감촉을 느끼는 것 또 이 뜻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 어떤 개념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가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연꽃이다 이것이 종소리다 이것은 단맛이다 이렇게 알아차리고 분별하고 이름 짓고 하는 것이 상이에요. 근데 이 분별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일어나는데 먼저 이것이 있다라는 그 분별이 일어나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착각 사실은 착각이죠. 자기가 종소리를 상상했는데 그 종소리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또 꿈속에 무엇인가를 봤는데 꿈속에 뱀을 봤는데 그 뱀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착각이 일어나요. 이름 짓는 것이 일어나요. 아 이건 뱀이로구나 하고 아 이건 종소리로구나 하고 이름을 자기가 지어요. 이건 이제 실제로 무엇인가 일어날 때는 어떤 분별도 없이 구분도 없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따로 떼서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 둘이다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혹은 이렇게 묶어서 이것이 하나고 이 나머지는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공연이 거기다 막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따로 떼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시비심이 일어난다고, 시비.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에요. 그렇죠? 이런 단계로 이제 마음이 어떤 생각을 일으키고, 이 생각들이 이제 결국은 괴로움으로 느껴지는 것, 번뇌들이에요. 근데 번뇌라는 것도 이제 크게 보면은 색소상의식이 다 포함되고, 보통 우리가 망상, 생각, 이런 것이 번뇌라고 생각할 때는 이 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함으로써 거기에 이것이 다른 것과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자기가 묶어서 보면서 이것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그런 마음속의 작용. 또 이것이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나한테 도움이 된다. 피해가 온다. 내가 이걸 보니까 좋다, 나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들이 다 이제 감정들이, 이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기가 마음으로 공연히 분별해가지고 번뇌로 괴로움으로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작용을 해요. 움직여요. 업을 일으킨다고. 그 업이 일어나는 것은 다분히 뒤에서 습관이 작용해요. 업력이. 자기도 모르게 무엇인가가 행동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쉬고 싶어도 멈추질 못해요. 사실은 이온 전체가 다 자기가 안 보려고, 생각 안 하려고, 뭔가 행동하지 않으려고, 혹은 영혼이 잠들어 있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가 않잖아요. 다 자기 마음과 관계없이 그냥 막 일어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음성고인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렇게 그냥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는 거, 이거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업이고 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행이 일어나는 그 뒤에는 반드시 식이 있어요. 이 마음에 뭔가 아는 작용, 정식, 혹은 마음의 그 근저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그 종자 같은 것이 없다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약간 그 유식의 그런 가르침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니비설신이로 대하는 색성향 미촉, 이것들이 이제 일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식이고 전오식이 다 식작용이죠. 그리고 분별하는 것, 상을 일으키는 것, 이것들이 다또 여섯 번째 식이 자기 식작용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행동하기도 하고 업을 짓기도 하고, 아래서 사실은 자기가 마음에 자기가 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자기도 거기서 나왔으면서 자기가 뭐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일곱 번째 말라식의 식작용이죠. 그리고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속에 종자가 들어있고 뭔가 행을 낳을 수 있는 소지로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여덟 번째 식이에요. 이렇게 모든 게다 마음의 작용, 식이라는 것이 유식의 가르침인데, 이 유식의 가르침하고 중관하고는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유식 다음에, 유식 전에 중관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다 있다고.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일으키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이 손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 다 손이잖아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다 결국은 손일 뿐이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그것이 다 마음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모양들은 다그 움직임 자체는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고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행도 다 사실은 공한 것이죠. 아까 자기 마음으로 분별한 거, 이것들이 사실은 다 꿈속의 것들이듯이 그다 자기 마음 작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가 버리는 마음의 온갖 작용들, 이것들도 다 공한 것이고 자기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식 자체, 혹은 아류아식,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것조차도 그걸 알고 보면 공한 거예요. 본래 아류아식은 진망화합식, 그 진리인 측면 항상 그대로 있는
그 근본 바탕과 또 이제 거기에 그것을 가리고 있는 근본 문명이라든지 번뇌의 종재라든지 지나가버리고 일시적이고 조건화된 이 망의 부분이 함께 있어요. 진망 화합의 시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진, 이 부분을 빼고 근본 문명이나 아리아식의 망에 해당되는 부분 이것들은 이제 설령 그게 식이라고 해도 이게 영원한 바탕이 아니에요. 식작용이라고 해도 그냥 그 본래 마음 자체가 아니고 그 마음의 움직임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운이 다 잘 뜯어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마음이 공연히 지어낸 것들이고 마음의 작용에 불과하죠. 보통 우리는 색으로 이 세계가 있고 이 세계에 나타나 있는 것 이것이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수상행식 이것들은 다 이제 이 물질적인 이 육체나 이 육체에 있는 오관의 작용이라고 두뇌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다 아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깊이 제대로 들여다본 통찰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모르고서 이것들이 이미 벌어져 버린 것이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것을 전제로 두고 이제 모든 걸 다 여기에 환원시켜 가지고 이것의 작용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 영원한 시간 속에 이 공간이 있고 거기 태어나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물체라고 본다면 이것 속에 뭐 유전 인자가 있고 또 이것이 무슨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하고 한다고 해도 다 이게 육체의 작용에 불과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요즘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것 역시 이제 전도망상견이죠. 원래 다 마음에서 벌어진 것인데 마음으로 버려놓고 거꾸로 이 마음이 버려놓은 그것을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에서 벌어지는 작용으로서 이 마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 유물론적인 관점 이것들이 현대인들이 과학 같은 것을 믿고 다분히 이제 거기 빠지기 쉬운 잘못된 걔네들인데 이것을 이제 바로 보려면은 그걸 다시 한번 뜯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의 지혜에 비춰봐야 돼요. 그걸 이제 굳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반증해보자면 예컨대 최면 상태에서의 일 같은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면을 걸어놓고 여기다 버너 위에다가 쇠젓가락을 달궈 가지고 벌겋게 달궈진 상태에서 이제 시원한 걸 손에다 대준다고 해요. 그리고 손에 대주면은 시원하지 하면 시원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근데 손이 막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시원하다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진짜로 안 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진짜로 여기 이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인간의 육신이 있고 이 마음 작용 이것은 뭐 잠이든 최면 상태의 마음 작용이든 다 이 물질적인 육체의 작용이라고 하면 이것들이 다 물리적인 법칙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이 물질적인 육체는 부젓가락을 대면은 타게 돼 있다고 이 법칙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근데 마음이 먼저고 식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식에서 이것은 찬 젓가락이다라고 인식하면은 진짜 괜찮은 거예요.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방법으로 마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통력도 가능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닦아가면서 이 모든 물질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제약이나 고통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뭐 어떻든 이런 식으로 어떤 증거를 들어가지고 이걸 논박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의 지혜를 통해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직관의 지혜가 부족하다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에 입각해서 부처님의 눈으로 이 세계와 우리 인생과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 그게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과학자들이 우주의 베일을 벗겨내고 무엇이 대단한 지적인 발견인 것처럼 떠들어대고 이론을 쌓아가고 그렇게 해도 과학자들 자신이 이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의 중생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게 과학적인 어떤 연구나 이 대상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은 실제 우리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우리 존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실용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다고 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중생으로서 안고 있는 고뇌라든지 온갖 고통, 뭐 심지어 몸이 좀 아파가지고 괴로울 때 그거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살아있는 것들의 목적이고 행복이 우리의 가치라고 한다면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된다고. 이런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논쟁에서 이기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논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생사고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죠. 그게 사실은 진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이에요. 여튼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다 마음에서 인연 따라서 벌어지는 것들이고 굳이 벌어지는 순서를 말하자면 먼저 식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식의 움직임으로서 행이 생겨나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움직임 가운데 어떤 것을 분별해서 있다 없다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지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것을 대상세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내가 또 인식한다고 경험한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또 대상세계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식, 행, 상, 수, 색 이 순서로 벌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할 때는 반대로 먼저 색, 눈에 보이는 있다고 생각되는 이 대상세계의 것들 이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인식하는 것 이것도 그냥 내 마음 작용이고 꿈에서 뭘 보듯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내가 분별하는 것도 내가 분별하니까 이것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거꾸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차례차례 통찰에 들어와야 돼요. 물론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어렵고 더 깊은 반야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밖에 대상세계로부터 자기 내면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모든 존재가 다 공해져 들어가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끼치던 괴로움이나 제약을 벗어나가지고 열방과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해나가세요. 항상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지금 자기 존재, 자기 마음에 비추어보고 그것을 바로 적용해보고 하면서 철저하게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항상 잔잔하고 고요하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고 느끼려 합니다만 가끔씩 주기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질 때나 외로움을 느낄 때는 부정적인 느낌이 깊이 들곤 합니다. 물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관조하고는 있지만 가능하면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제 경우는 절수행과 염불이 가장 빠른 전환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음악도 듣고 몸을 일부러 많이 움직이려 노력합니다. 다른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물론 화두는 들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분들이 사실은 많죠.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이 일이나 혹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가 대부분 우울증을 낳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데 깊이 빠져들고 뭐 호르몬 상태라든지 나이 들어가면서 자기 몸의 변화 때문에 이런 우울감 같은 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분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혹은 뭐 음악 듣거나
몸을 많이 움직이려고 애쓰고 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고. 얼마나 바쁘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반야바라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반야바라밀은 다른 게 아니고 색수상향식이 공안주를 통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마음작용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색수상향식, 그러니까 밖에 벌어지는 어떤 일, 내 눈에 보이는 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나 내 생각으로 떠오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어떤 느낌을 주잖아요. 좋고 싫은 느낌. 근데 싫은 느낌에 우리가 화가 나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울해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벌어지는 색상향 미촉법 이것들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일 때 벌써 좋고 싫은 느낌으로 그게 다가오는 거예요.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것에는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분별이 따른단 말이에요.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느낌은 수에서 일어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상에서 일어나고 어쨌든 뭐 그런 느낌이 다 언제든지 좋을 수가 없고 언제든지 옳은 것만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긴장이라든지 좌절감이라든지 우울증 이런 걸 낳을 수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좋은 일만 보려고 하고 좋은 일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뭔가 미진해요. 더 깊이 통찰해서 반야로 꿰뚫어 보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공인주를 들여다보려고 해야 되고 그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꿈속의 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여실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이 내 안에 경험되고 인식되고 한다고 해도 그거 역시 꿈속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런 반야의 힘으로 그것들이 나한테 주는 감정적인 불편함이나 혹은 생각으로 일어나는 시비심 이런 걸 초월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 내 마음 작용이잖아요. 내 마음이 일으켜 놓은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내가 아까 연꽃을 떠올려 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름다운 연꽃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아 좋구나 기분이 흐뭇해지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것을 떠올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것만 떠올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불쑥불쑥 다른 것이 떠오르기도 하고 뱀도 떠오르고 지렁이도 떠오르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도 역시 아 이건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어낸 거로구나 하고 알아차려야 된다고. 자기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뱀 자기가 떠올려봐요. 그거 진짜 뱀이에요? 그럼 뱀의 모양일 뿐이라고. 공안 색이고 그 색은 자기가 지어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인 거예요. 자기예요. 그 뱀이. 자기가 왜 지어놓고 자기가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느냐고요. 꿈을 꾸는 것도 그런 거고 꿈속에 뱀을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또 실제로 여기 뱀을 본다고 해도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자기가 지어낸 것이에요. 어떤 것이 부당하다 어떤 것이 옳지하다 옳지 않다 이렇게 분별한다고 해도 그게 다 자기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소견이라든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관점에서 그렇게 규정 짓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설령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해도 그것도 옳다는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 작용이라고. 이제 자기가 지어낸 그 마음에 자기가 매이면 안 된다고.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안 그러려면은 이것이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다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된다고. 이게 다 내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게 마음이라고 아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돼요.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필요하면 연꽃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뱀을 보여줄 수도 있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다 공인 줄 알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또 순수한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자비심에서만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는 온갖 조건화된 그런 괴로움,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가끔은 너무 막 가파르게 단번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 서서히 해가도 돼요. 가끔은 자기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조금 물러나서 그냥 세상의 흐름이나 또 자기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충동들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이 관점, 지혜로운 그 눈, 이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어떤 때 꿈이 진행되면 이게 다 헛된 것이니까 꿈에서 깨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꿈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꿈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수준에 맞게 여러 가지 방편을 써가면서 그렇게 결국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자유롭고 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그 길이 불법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시도해 가세요.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런 좌절감이나 괴로운 느낌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냥 아 이건 숙명인가 보다, 인생이란 이런 거로구나, 아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런 거지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거기 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거기서 헤어날 길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분명히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알게 된 것을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불법이 우리를 이 모든 괴로움에서 해탈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반야바람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여실하게 보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울한 느낌이 있다고 해봐요. 외로움이 일어난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걸 잘 보세요.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그냥 당장 빨리 없애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막 그러려고 하면 그 느낌을 떨치기가 더 어렵다고. 우리 마음은 묘하게 어떤 것을 싫어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 역시 하나의 집착이기 때문에 그걸 더 붙드는 다른 힘이 마음속에서 작용해요. 그러니까 뭔 꼭 잊어버려야지 하면 그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더 떠오르죠. 이 우울한 느낌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면 할수록 그게 더 자기를 괴롭혀요. 그건 초월적인 관점에서 관조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통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직면하세요. 그리고 제대로 보려고 하세요. 용기를 가지고 눈 뜨고 보면 그거 진짜 사실이 아니고 없는 것이에요. 그 다 내 마음의 장난이라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속는 일일 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반야의 검을 놓치지 말고 그걸 치켜들고 직면하세요. 그 다음 질문은 뱀에 대한 것이에요. 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특히 제가 아는 사람은 뱀이 아니라 지렁이라는 말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오들오들 떨면서 사색이 됩니다. 전생에 업인 듯도 합니다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뱀 좋아하는 거 아세요? 제가 옛날 군 생활할 때 어떤 미군 헌병이 있었는데 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뱀을 잡기만 하면 가지고 내놓다가 갑자기 상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장 차려하고 거수경례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얼른 머리에다 감아서 헬멧 뒤집어쓰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뱀이 무서운데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아 내가 막 이런 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다룬다고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뱀이 좋대요. 근데 뱀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뱀 비늘이랑 빛깔이랑 상당히 아름다워요. 사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나름대로 그 조화로움이라든지 질서, 아름다운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있잖아요.
뱀도 그런 아름다움이 없을 리가 없어요. 용, 여기 용 그림 있는데 용 비늘이랑 뱀 비늘이랑 달라요? 똑같잖아요. 근데 뱀을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칼 융 같은 사람은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그 원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유류들이 이 진화의 과정에서 파충류들한테 많이 잡혀먹고 당하고 있대요. 그 파충류들을 다 무서워하고 보면 소설적이 놀란다는 거예요. 뭐 뱀처럼 이렇게 독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어도 뭐 도마뱀 같은 것만 봐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징그럽게 느끼죠. 지렁이 같은 것도 뱀 비슷하니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기만의 그 업, 자기만의 식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겹치고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이어받아온 그 공통의 잠재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 조상들이 겪었던 거, 또 우리가 전생에 겪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가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다 그르다 분별하고 하는 것조차 다 이미 조건화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업에 따라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호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를 끔찍히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끔찍히 싫어하잖아요. 업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진짜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하잖아요. 왜 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다 서로 다른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것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혹은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유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리는 판단이고 자기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도 이미 그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로워지려고 우리가 반야를 가지고 제대로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기가 싫어할 때 저 사람은 싫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내린 그 규정, 분별에 사로잡혀 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자유로우려면 아 내가 이렇게 분별하는구나, 이런 분별심이 나는구나, 그리고 이 분별심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내 관점에서 본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어나는 그 호의 감정이나 시비심,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보고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생각이 난다 그러면 뱀을 이 세상에 다 없애야 된다, 뱀만 없으면 살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 뱀을 보고 나한테서 무서운 생각이 나는구나, 뱀을 싫어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 마음 작용이로구나, 내 생각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알아차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리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런 판단, 그런 좋고 싫은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잘 보면 그것은 공하고 그냥 마음일 뿐인 거예요. 금으로 뱀도 만들고 연꽃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개도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은 뛰어난 것이고 개는 못난 것이고 연꽃은 좋은 것이고 뱀은 나쁜 것이고 그래요. 다 금이잖아요. 금이라고 보면 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드러낸 형상이라든지 이름 이런 데 집착하니까 거기 걸리니까 그 본질을 못 보고 거기에 좋고 싫은 감정을 일으켜서 스스로 괴로워지는 거죠. 내가 일으킨 나쁜 생각, 나한테 일어나는 우울한 느낌, 설령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본질을 보려고 하세요. 그건 다내 마음일 뿐이라고. 그것이 일으킨 그 생각이나 감정 혹은 형상, 이름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 같은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그냥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아무 형상도 없고 어디에도 걸려있지 않아요.
아주 자유롭고 아주 맑은 그 본래의 바탕이라고. 그렇게 아는 순간 그 분별이 혹은 좋고 싫은 감정, 자기가 일으켰던 것들이 자기들한테, 자기한테 끼치는 그런 여러 가지 괴로움,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꼭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이론으로는 그럴싸하네, 하지만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있으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정말 골머리 앓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인가 직면해 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을 싫다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무엇인가 그걸 직면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상황 그대로 두고도, 그 사람 그대로 두고도. 이게 반야 바라밀이죠.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뱀처럼 싫어하면 내가 죽어주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자기 마음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 마음에서 그 병을 바른 지혜로 치유하지 않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언젠가 좋은 수행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좋은 수행자란 무엇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요. 그 길이 너무 멀고도 험하게만 느껴지는 저희에게 귀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살고 있고 한 것이 모두 다 반야바라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괴로운 생사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참으로 행복하고 안락한 저 피안,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우리 모두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수행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이 다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좋은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그 가장 완전하고 전체적인 통찰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말로 보리심을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저 행복, 부처님의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 삶의 목적 혹은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뛰어난 수행자, 대승의 수행자의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이것은 반드시 실천되어 나가야 돼요. 정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되어 나가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완전히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깨달음이고 저절로 거기서 행이 나오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다 오랫동안 무명을 안고 살아오고 또 잘못된 업습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한때 그렇게 보았다고 해도 그 습기가 금방 가시지 않아요. 또 잘못 보고 또 이 세상 생매라는 것들 속에서 시비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정진해야 돼요. 만약에 처음에 그렇게 바로 본 것이 깨달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또 닦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아마 도노 점수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큰 통찰을 얻었다고 해도 자기 마음의 습기가 단박에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동안 그걸 실험해 나가는 혹은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고인들은 비유하기를,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족쇄에 채워져 있었어요. 몇십 년 만에 이제 자유 몸이 돼가지고 풀려났는데 이제 마음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감옥에서 걸어다니던 그 모양으로 이렇게밖에 못 걷는다고. 한참 동안 이제 조금 더 걸어도 되지, 걸어도 되지 하고 자기한테 다시 각성을 시키고 연습을 실제로 하고 해야 제대로 걷고 나중에는 뛸 수 있게 된다고. 어떤 스님은 오랫동안 묵언을 했어요. 스님들이 처음에 묵언하려고 하면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불쑥 말이 튀어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 내가 무관하기로 했지 하고 이제 입을 계속 닫잖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말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말을 못 하게 돼요, 정말로. 실제로 어떤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몇 년 되면은 그때부터는 말을 하겠다고 대중한테 공표했는데도 그때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결국 죽을 때까지 무관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 스님도 오랫동안 그렇게 무관하면서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정말로 법당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그 불이야 하고 소리를 이제 무관을 깨고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뛰어가가지고 사람들 흔들어 깨우는데 뭐요 말하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말 못하니까 도로 자고 해가지고 몇 사람 깨우다가 법당이 다 타버렸어요. 우리 안에는 습관의 힘이 항상 작용한다고. 그러니까 설령 눈을 떠서 아, 내 발이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아, 지금은 말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 또 연습해야 돼, 반대로. 바른 관점으로 바로 터득한 것을 이제 해가야 된다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른 눈을 갖추고 난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이제 깨달은 것을 잘 지키고 또 검증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걸 뭐 보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이제 이건 비유지만은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 일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마음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무 문제가 없고 마음뿐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든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조차 다 허황된 것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깨닫고 나서 닦는다고 해도 그 닦음은 깨닫기 전에 닦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과는 다르고 무수의 수가 된다고. 닦는 바 없는 닦음. 혹은 묘수가 되는 거예요. 미묘한. 그러니까 훌륭한 수행자는 먼저 지혜의 눈을 뜨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바 없이 혹은 바르게 닦아가는 거예요. 닦는 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주 높은 수행자라고 대수행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닦아가는 과정은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깨달음의 길은 끝없고 가도 가도 완성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기도 하고 또 가면 가면 더 갈수록 더 가파르리라고 생각하지만 이 길은 가면 갈수록 더 쉽고 가면 갈수록 이제 저절로 되어가고 하는 바 없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야말로 정말 처음에는 힘든 듯 하지만 정말 가볼 만하고 시작할 때는 아 이제 내가 드디어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가게 되는구나 하고 큰 희망으로 기뻐할 수 있고 또 가는 동안은 점점 힘은 덜어지고 또 점점 처음에 떠나기 전보다는 나은 상태를 자기가 안에서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끝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즐거움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길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내가 그것을 실제로 증험해가면서 회의, 의심 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편찮아지셨습니다. 요즘은 너무 아프시기 전에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더 좋은 사람의 몸을 받아
곧 다시 태어나셨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게 됩니다. 이렇게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데 이런 것은 사람이나 자식 등 도리가 아닌 것인가요? 보통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거나 하면 대성통곡하고 오래 슬퍼하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이거나 혹은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까요? 그분들은 뭘 바랄까요? 그분들은 아마도 내가 죽어서 오래오래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기보다는 그냥 슬퍼하지 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실 거예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내가 좋아했던 나를 좋아하던 사람이라면 그분들 마음을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설령 큰 자비심에서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고 그 안 된 마음으로 큰 동정심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슬픔을 나누는 마음이라고 해도 그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에 지면 안 돼요. 관세음보살님은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보살상을 만들 때 그 눈길에 비심이 없으면 좋은 불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비를 나누어서 자심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비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안 된 처지를 보고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같이 아파한다고 같이 엉엉 울고 하면 그 슬픔이 반으로 나눠질까요? 배가 돼서 더 슬프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거기에 초연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처럼 반야바라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하다는 걸 살핀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슬픈 감정 또 안 좋은 처지 괴로움 이런 것조차 다 공하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다른 중생이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이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 우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도움을 내밀어야지 그게 정말 자기도 슬퍼가지고 같이 우는 것이면 자비심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자비심은 그런 애착이나 중생의 슬픔이 아니에요. 그런데 벗어나서 정말 중생을 도우려는 아주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같이 울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아주 냉정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 자비심이. 애가 나쁜 짓을 하고 그게 습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죠. 부모님이. 근데 그 자비심은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냉혹해 보이기도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서 좋은 어른으로 클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자기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비심인 거예요. 그때 아픈 마음 이런 건 그 속에 지혜가 숨어 있고 그냥 아프기만 한 마음이 아니에요. 따뜻함이 숨어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분같이 어머님이 편안하게 가셨으면 그리고 좋은 몸을 받아서 새롭게 인생을 잘 시작하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은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이 아니죠. 좋은 불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초연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에너지를 따뜻한 에너지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더 사셨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아파하기만 하면은 그건 그분이 바라는 바도 아니고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고 내가 그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도 아니에요. 오히려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그것이 공한 일인 줄 알고 생사가 본래 없는 줄 알고 이게 다 우리 마음의 꿈인 줄 알고 편안하게 자기 평정심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분에게 또 그런 길이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이끌어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이 반야바라밀타를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고 그 관점을 잃지 말고 일상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작용 안에서 늘 증험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삶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늘 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던 행복과 대자유를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언제나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구가하고 누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야 바라밀다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주위의 이웃들도 항상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먼저 내 자신이 반야 바라밀다의 관점을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또 지혜롭게 대자비심으로 다른 중생의 아픔을 설령 그것이 공 가운데 꿈속의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아픔을 느낀 그 사람에게는 실제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돕기 위해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이 꿈속의 삶과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이 속에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그 고통에 동참해서 그것을 해결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보살의 길입니다.